자, 이렇게 차트를 삽입하고 나면 차트 도구에 이런 그 탭을 이용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차트 편집하는 부분을 몇 가지 보신 것과 마찬가지죠. 자, 차트 도구에 이 디자인 탭에 들어가면 가장 뭐 기본적으로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고요. 행과 열을 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차트를 일단 종류를 좀 변경을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세로 막대형으로 해 놓고, 행과 열을 전환해 볼게요. 지금은 이그 국어 영어 기준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행렬 전환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그 이름 기준으로 또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행과 열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그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혹은 뭐 디자인에서 이제 그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에 관련된 부분이고 앞에서 보셨던 부분이죠. 또 혹은 빠른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미리 주어진 레이아웃을 바로 적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차트가 있고 범례가 있고 차트 제목이 한꺼번에 표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차트 스타일을 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펼쳐지고 원하는 차트의 그 스타일을 우리가 또 적용할 수도 있겠죠. 차트 이동은 차트를 뭐새 시트로 이동한다든지 또 워크시트에 삽입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차트 넣을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을 눌러보면 차트 영역에 서식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이나 도형,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도 입력할 수 있죠. 차트 제목을 가운데에 맞춰 표시, 차트 위, 이렇게 차트 제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죠. 축 제목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로축에 대해서 우리가 축 아래에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데이터 레이블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바깥쪽 끝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입력해 줄수 있죠.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뭐 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눈금선, 뭐 그림 영역, 그림 영역에 대해서, 자, 그림 영역은 여기 이 영역에 대해서죠. 이 그림 영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식을 지정해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채우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색깔로 채우기를 한다든지 그림 영역에 그런 부분들이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서식 탭은 이 서식 탭에 맞는 뭐 도형 스타일이라든지 뭐 빠른 스타일이라든지 뭐 정렬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크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이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차트에는 그 추세선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탭에 분석에서 추세선을 눌러서 이렇게 추세선을 추가해 주면 되죠.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하고요. 추세선 추가를 눌러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추세선을 선택하고 이렇게 추세선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차트에 데이터 계열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계열을 선택을 하고 이 데이터 계열의 차트만 종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막대형으로 얘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이철중에 관련된 이 데이터만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가로막대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혼합형 차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철중에 관련된 이철중이 아니고 이 조제철에 관련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국어와 영어 점수가 1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 다른 데이터와 이 형격 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형격 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보조축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제출에 해당하는 이제 데이터 계열 요소를 선택을 하고 이것에 이제 자,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보조축이라는 것을 선택해주고 닫기를 눌러주면 이것에 관련된 보조축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보조축을 그축 서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값을 뭐 10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최소 값도 0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이 이 부분에 맞게 뭐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요. 다시 축 서식에 들어가서 그 최대 값을 3으로 해보죠. 3.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조제철에 해당하는 부분을 훨씬 더이 보조축에 맞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값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이중축 차트라고 하죠. 이렇게 그이 세로 값축은 기본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축을 통해서 형격한 값 차이가 나는 데이터 계열의 요소 값을 표현해 줄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